공부하러 오셨죠? 예, 이거는 근데 이 상담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상담자라면 뭐 지금 애하고 상담도 되는 거니까죠. 뭐하는 게 다음? 공부하는 대표님. 아, 저도 공부 공부하러 갔다 대인서 그 광역 정신보건 정신증진센터 소아 정신 그 병들을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상한 애들 많아요. 이상한 부모님도 많아요. 제가 믿기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애가 컨닝을 했어. 그래서 컨닝에서 선도위원회 연락을 아버님 오셨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애가 커닝 페이퍼 했던 거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어. 그치? 이 아빠가 그걸 갑자기 탁 뜨더니 이거다. 다행히 그 선생님이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팔을 딱딱 붙여봤어. 교사가 이러고 산다고. 그런 일 크레이지 크레이지. 그러니까 교사들이 시대의 우울이 교실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애들이. 애들이 화가 심한 자는 거는 뭐 대체로 주무시는 분들이 자살을 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걸 눈치를 잘 못 채죠. 그 직전에 아이들이 지랄해요.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들이 감당을 못 해요. 명퇴에 막 줄 서 있잖아요. 지금 117에서 상담 창구에서 보이는 그대로가 교실에 그대로 있어요. 자, 다음. 교사는 무엇이냐? 상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대의 쓰레기통이다. 그때 어떤 분은 전 진짜 교사를 상담하는 어느 전문가분은 쓰레기통 과분한 찬사다 똥통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상담 역할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야 시대의 우울을 하나씩 내 통에 차 그 쓰레기통에 사명이 있어요. 3대 사명 뭐 해야 돼?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 다음에 잘 닦고 그 다음에 말려야 돼. 이게 우리 상담사들 교사들의 역할이야. 아니 무슨 강사라는 사람이 정장도 하냐고 이런 너덜너덜한 티셔츠 삶으로 와. 이 컨셉. 방학 때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틀 쉬실 때 뭐 해야 돼? 잘 쉬셔야 돼. 이틀 쉬실 때 이 시대의 우울을 다 받아놓고 이걸 잘 딱딱 그 비우고 이러려면 이틀 동안 잘 쉬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휴식 안 되죠. 그렇죠?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이 있어요 여기? 몇 세가 정년인가요? 61. 네, 그때까지 계속 가자고. 왜? 이 상담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시대 우울을 보듬어주는 이런 예술.